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띠링띠링. 아니 근데 자만추가 말이 자만추지 어려워 이게. 그런 친구는 영화 보고 몰라요. 안녕하세요. 직장 때문에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제는 일이 안정적이고 시간도 많아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연고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 주변에 친구도 없고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 직장은 여초회사라서 남친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직장 동료에게 소개를 받으려니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친구들에게 소개를 받으려고 해도 다들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없다고 하네요. 게다가 저는 집순이라 밖을 잘 안 돌아다녀서 누구를 만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구만. 이러다가 저 평생 솔로로 사는 거 아닐까요? 언니들 자연스럽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자만추가 말이 자만추지 어려워 이게.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근데 일단은 남자친구라는 걸 떠나서도 연고 없는 지역에 직장 때문에 이사를 왔잖아. 그것은 외롭지. 이것만 들어도 이미 외로워. 이미 외로운데 그런데다가 본인은 또 만나고 싶은데 또 직장 동료들한테 또 얘기를 해서 또 만나자니 그거는 또 부담스럽고. 왜냐면 나는 사실 공적인 관계에서 예를 들어 잘 돼서 연애를 하더라도 그 주선자 입장에서는 또 궁금해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껄끄럽고 소개를 해서 나갔는데 너무 모르는 사람이 나. 그리고 이 사람과의 또 관계도 애매해지고. 맞아. 그러니까 여러모로 직장 동료한테 나는 소개받는 거는 우리 사연자한테 도움 될 것 같진 않아. 어떻게 만나야 되지, 남자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일단 나가야 되잖아. 뭐 연애를 하던 친구를 사귀던 어쨌든 나가야지. 뭐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 내 집에 들일 수는 없잖아. 그치. 오세요 오세요. 일단 저희 집에서 대화를 해봅시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 돼. 그럼 나가야지. 어떻게 나가서 만나야지. 맞아. 내가 주체적으로 사랑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서 뭔가를 해야지 이 친구야. 고를 수도 있고 그래야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나가야지. 사연자가 사람을 통해서 만나기는 좀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봤을 땐 새로운 매개체가 필요할 것 같아. 예를 들어 사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하잖아. 뭐 동호회를 나가봐라. 취미라는 게 있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진짜 자만추가 된다니까. 누군가를 만나야지. 왜냐면 내 친구는 맨날 연애하고 싶대. 입에 달고 살아. 맨날 진짜 연애하고 싶어. 연애하고 싶어. 연애하고 싶었는데 집에 맨날 있고 막 맨날 넷플릭스만 보고 막 내가 봤을 땐 거의 빵이야. 그러면서 주변 사람만 괴롭히는 거야. 그런 친구는 영화 모임을 나가야 돼. 진짜. 그리고 나는 사실 여행도 조금 어느 정도 여행 좋지. 여행도 거기서 또 뭔가 이렇게 생기는 그 꽁싹꽁싹이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런 청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연애감도 많이 들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또. 근데 앞에 얘기했던 여행도 좋고 동호회도 좋고 그런 모임도 다 좋을 수 있는데 그 소셜 앱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그거는 좀 주선자의 눈치나 어떤 그런 걸 볼 필요가 없으니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랑 사실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 나는. 그치. 큰 차이도 없고 내가 어디 살고 있잖아? 그럼 그 주변 지역으로도. 그치. 난 그게 가장 좀 매력 있어. 연애할 때도 침이 막 여기서 여기면은 나 이제 일 끝났는데 치맥 한 잔? 나갈 길 튜닝 바람으로 나가도 그게 어렵잖아. 근데 이렇게 뭔가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아도 그냥 가볍게 우리 집 근처 사는 남사친을 좋다. 얼마 좋아. 야 일 끝났는데 치맥 하자 이러면 만나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다 하다 보면 또 어떻게 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남사친의 또 친구랑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맞아. 일단 많이 많이 만나야 맞아. 되는 것 같아. 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참고할 만한 소셜 앱의 팁. 사용 팁. 나는 약간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신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난 keep going이 된다고 봐. 자기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사람. 그리고 이거 그냥 당연한 건데 그냥 나를 대할 때 나랑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예의 있게 성의 있게 그럼 보내는 그런 사람이지. 근데 또 이게 keep going 말고 반대로 또 카투에 이런 사람이 칵테일을 있지. 하는 경우는 너무 막 그거 딱 매칭 되자마자 막 만나자고 막 조르고 막 답 느리면은 왜 이렇게 답이 느리냐 막 이거는 친구여도 안 되는 거야. 난 친구여도 진짜 외모 품평.
와, 몸매가 막 예술이시네요. 뭐 얼굴이 뭐 이러시네요. 뭐 피부가 뭐 배역 같네요. 이게 이거는 팩트예요. 이 두 개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요즘 내가 이렇게 차단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있지. 기능도 있고 그리고 뭐 알고리즘이 있다네 이렇게 단어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뭔가 위험하거나 걸러주고. 이러면 알아서 좀 그 사람들을 거르고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그치. 주체적인 만남을 하고 싶 다면은 우리가 알려준 방법 잘 사용해보면 될 것 같고 그거에만 너무 꽂혀서 연애해야 돼 하다 보면은 판단력이라는 게 좀 흐려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람을 분별을 못 해낼 수가 있다고 좀 어느 정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눈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나가 좀 나가 나가 get out 나가 get out Send my way 이어보기